삶을 시작하며 펄벅 기차가 구백기를 흔들거리며 돌 무렵 그는 창밖으로 마을을 내다보았다. 내내 매우 쾌활해 보이던 그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 그래, 팀? 밥이 물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선반에서 짐들을 내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집에 다 왔어. 모두들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면 어쩌면 영영 그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이제야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동안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는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것이다. 혼잡한 열차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잘한 불만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지금의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기에 모든 걸 참아냈다. 기차가 파이퍼스 힐의 굽은 길을 돌면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을 대면하리라. 이젠 군 생활 동안의 그러한 불평거리들마저 소중하게 느껴졌다. 군대의 규율조차 두 손을 들게 만든 단정치 못한 바보의 습성. 그의 침대 위에는 늘 군화가 올라가 있었고 옷은 사방천지에 나뒹굴었다. 또한 행크의 그 쉴 새 없이 낄낄대는 웃음소리와 몇몇 전우들의 지독한 욕설 등등. 그는 모든 게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냈다. 그러면서 그러한 끝없는 농담만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전우들의 유일한 배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팀, 가끔씩 편지도 쓰고 그래. 알았지? 밥이 말했다.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여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음을 깨닫고 이내 입가에서 미소를 거두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이미 한쪽 팔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다른 부상당한 전우들에 비하면 훨씬 운이 좋은 편이다. 팀은 자신의 임무를 끝마쳤고 50차례의 출격을 완수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2년 전 중단한 지점에서 본래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비행을 하면서 이미 그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기도 하면서 부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마치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기라도 하듯 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모두들 과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수월할 것인지 의구심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동료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그러한 의구심이 떠올랐다.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자 그는 가방들을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몸을 벌떡 일으켰다. 동료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내며 창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행크가 손가락을 입에 물고 휘파람을 불었다. 곧이어 동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야, 저 금발 여자 좀 봐. 액자 속의 성모 마리아처럼 그의 가족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는 바로 키트였다. 그는 키트를 발견하자마자 승강장으로 뛰어내려가 가방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열차가 굉음을 울리며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의 머리칼이 뺨에 닿는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몸을 떨더니 이어서 웃음 띠는 얼굴로 그를 살짝 밀어냈는데 두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팀, 어머니 아버지께도 인사드려야지. 메리에게도. 하지만 팀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몸을 제대로 추스를 수가 없었다. 그는 단지 키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말로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폭격기에 몸을 싣고 어둠 속으로 나아가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팀, 내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말을 채 잊지 못했다.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뺨이 그의 입술가에 와 닿았다.
팀.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는 마른 기침을 하며 그의 손을 쥐었다. 메리가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그새 또 많이 컸구나. 그는 불안정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아, 팀 오빠, 내 약혼자를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서 메리는 큰 키에 호리호리한 한 청년을 팀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다시 붉게 물들었다. 아직 꼬맹이가? 메리를 놀려주려던 팀은 약혼자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저도 전투기를 타고 싶습니다. 청년은 아래 위로 손을 오르내리며 말했다. 청년의 손은 뼈대가 굵고 강인해 보였다. 근사한 생각이네. 팀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청년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며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해 주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뭐라고? 비행이 어땠는지 다른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나와 있었다. 그가 떠날 때 배웅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을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팀은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을 잊고 싶었다. 자신의 삶에서 그 기억들을 통째로 드러내 활활 태워버린 뒤 그 죄를 공중에 산산히 흩뿌리고 싶었다. 일행은 판자로 된 승강장을 함께 걸어갔다. 9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다. 사방이 고요 속에 잠긴 채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대기는 잘 익은 포도 향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태양빛은 영국의 에일 맥주만큼이나 맑았다. 우리들 사는 게 좀 누추해졌단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전쟁 기간 동안은 페인트 칠도 못하고 수리도 할 수 없었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뭐. 그는 대답했다. 사방이 너무나 고요해서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승강장 위를 걷고 차에 오르면서도 그는 내내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다. 그동안 늘 어디로 가라, 뭘 해라, 이렇게 정신없이 명령만 들으며 지내왔기 때문일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 우린 변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친 뒤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요즘은 타이어를 조심해서 써야 하지. 예, 저도 들었어요. 팀이 말했다. 그는 뒷좌석의 어머니와 키트 사이에 앉아 키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집은 그가 기억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눈길로 집을 바라보았다. 기차를 타고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를 거쳐왔고 그동안 잉글랜드와 노르망디뿐만 아니라 폭격기 아래로 수많은 독일 집들을 보아왔지만 역시 그 느낌들과는 달랐다. 집은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었고 자신이 집이면서도 또한 자신과는 분리된 느낌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역시 집에 오니까 좋네요. 팀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요함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다가 벽난로 근처의 밤색 가죽 의자에 가앉았다. 모두들 자리에 둘러앉아 그를 바라보았고 팀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정지된 느낌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기분이 꼭 언젠가 축제 날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막 내렸을 때 같아요. 가족들도 따라 웃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가서 저녁 준비를 할게. 얘기를 나눌 시간은 많으니까. 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만들었단다. 어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넌 정말이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자 팀은 어머니가 자신의 팔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자, 여보.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익숙하진 않아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고 아버지는 창밖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과연 다른 가족들도 그의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키 큰 청년이 말했다. 잘 있어, 메리. 잘 가, 프랭크. 메리가 대답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 큰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팀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쉬신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공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입대를 하거든요. 18살이 되죠. 언제든 환영이네. 내가 아는 건 다 얘기해 줄 수 있지. 물론 입대에서도 잘 교육을 받겠지만 말이야. 예. 청년은 말을 마친 뒤 메리와 손을 잡고 문가로 걸어갔다. 정말 어린 나이죠. 팀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어리지.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군대에 갈 정도의 나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지. 물론 저 아이들이 당장 결혼을 하는 건 아니야. 일단 군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사실 내 엄마와 나도 지난번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약혼을 했단다. 그때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는구나. 아마 메리와 프랭크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도 그 당시를 잊지 못해 거절하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서히 작아져갔다. 문득 팀과 키트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난 엄마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키트는 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러고는 팔을 그의 허리에 감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들어올렸다. 그는 가만히 의자에 앉은 채로 찬찬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여.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귀가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는 그 부드러운 느낌, 살아있는 느낌을 늘 꿈꿔왔다. 그는 키트의 작은 귀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그녀의 머리를 들어 달콤한 파란색 눈을 바라보았다. 이럴 때면 내 손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그가 불안정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을 전하기엔 한 손으론 충분치 않아. 난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감사해. 이제 그는 키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단 한마디로. 바로 그 순간에 지난 모든 일을 말해준 다음 깨끗이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겪어온 일을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니 어떻게 말로 옮겨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느낌뿐이었다. 그것은 꽤나 기묘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일은 그에게는 그저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느낌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늘에 있었던 때가 그랬다.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었다. 아래로 둥글게 펼쳐져 있는 대지는 분리된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 우주로 접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적이 발사한 총알이 그의 살을 뚫고 들어왔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그저 죽음의 그림자만이 구름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퀴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키스를 하는 편이 나았다. 저녁 준비 다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웃었고 키트는 힘있게 몸을 일으켰다. 그새 거의 한 시간이나 지나서 키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1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은데? 그가 말했다. 음식 냄새로 가득한 식당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진수성찬히 차려진 식탁에 앉았다. 그의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훌륭했는데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다들 앉아요. 그녀가 명령하듯 말했다. 모든 음식들을 맛보이고 그 맛을 인정받기 전까지 어머니는 본격적인 대화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 당신은 음식을 돌리기 전에 으깬 감자 위에 육즙을 부어줘요. 팀, 너는 빵에 버터를 바르기 전에 좀 식히도록 하고, 메리는 올리브 오일. 어머니는 능숙하게 샐러드를 버무리며 말했다. 이태리를 제압하고 올리브 오일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태리,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NGO 교두보에서 목숨을 잃었었다. 잠시 그 일을 생각한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NGO 교두보는 햇빛이 가득한 식당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식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 고기구이는 말이다. 어머니가 귀뜸을 해주셨다. 너 오는 날 준비하려고 몇 주 동안 배급 점수를 아껴서 마련한 거란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솜씨 좋게 고기를 썰었다. 어머니는 그가 분홍빛 살점을 각각의 접시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팀은 살짝 익힌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녀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었다. 팀은 입을 열려다가 그냥 다물었다. 그는 이제 바싹 익힌 고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 자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을 입에 담아야 했다. 그는 전장에서 목격했던 폭탄에 맞은 붉은 살점들과 찢겨진 근육들, 그리고 부서진 뼈들을 잊어야만 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팀은 그렇게 말하고 접시 위의 고기를 겨자로 덮었다. 그럼에도 저녁 식사는 매우 훌륭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호박파이는 단연 으뜸이었다. 군대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음식 하나가 바로 호박파이예요. 팀이 말했다. 이젠 다시 집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네가 떠나 있는 동안 키트도 요리를 많이 배웠단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을 내가 다 가르쳤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가족들은 그를 편안하게 대해주었다. 오빠 졸린가 봐. 메리가 말했다.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네. 어머니가 옆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다. 우리가 식탁을 치울 동안 방에 올라가서 좀 쉬도록 해. 그가 미안해하는 얼굴로 바라보자 키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설거지를 좀 도운 다음에 집에 갈게. 그녀의 집은 바로 길 건너였다. 일어나면 전화해. 그래.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 아주 근사했어. 그런데 난 왜 이렇게 피곤할까? 원래 그런 거란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다. 어떤 기분인지 잘 알지? 그는 순간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잘 아신다고? 나도 예전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적이 있단다. 아버지가 조금 수줍은 듯이 말씀하셨다. 그러셨죠? 팀이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왔던 것이다. 처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팀은 손을 씻으려고 2층에 올라갔다가 자신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이제 다시 방으로 되돌아오자 오직 침대만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더블 베드였는데 그는 어린 시절 침대에서 자주 떨어지곤 했었다. 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침대를 마련해 줘야겠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여분의 방에 있던 침대를 그의 방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는 1인용 침대 두 개를 나란히 놓았다. 이후로 그 방은 손님 방으로 불렸다. 팀은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파자마를 꺼내 입었다. 그러고는 침대에 올라가 매 순간을 음미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누워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잠을 잤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얼마나 변해 있는지. 그때만 해도 그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삶과 죽음, 특히나 죽음에 대해서. 팀은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키트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 종일 키트와 사랑만 나누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두 사람은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군대에서는 누군가 항상 지시를 내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고 곧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자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는 그대로 누운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아, 그냥 이대로 일어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침내 어머니가 부드럽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래층엔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좀 와 있단다. 어머니는 말했다. 몸은 괜찮니? 내려올 수 있겠어? 그럼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예, 바로 내려갈게요. 문이 닫히자 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자, 뭘 입어야 할까? 군복? 아니면 예전에 입었던 정장? 옷장을 열자 그의 정장 세 벌이 세심하게 다림질된 채 걸려 있었다. 그는 옷걸이에서 짙은 청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몸에 너무 꼭 끼었다. 아이고, 내가 자라긴 자랐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군복을 입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군복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푸른 제복을 입어야 보다 자기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물론 그에게는 다른 옷도 필요했다. 내일 키트와 함께 시내에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는 메달을 달고 수건으로 구두를 닦은 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륙하기 전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 동료들은 그가 출동하기 전 맨 마지막에 머리를 빗는 것을 두고 때때로 놀려대곤 했다.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머리를 빗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전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입을 앙다물며 이전의 자신을 잊어버리려 했다. 이건 마치 경주를 위해 고되게 훈련을 하고 나서 참가할 시합이 없음을 알게 된 것과 같았다. 몸은 잔뜩 긴장하고 사기에 북돋아져 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내려오는 거니, 팀? 어머니의 목소리가 2층으로 울려 퍼지자 그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다. 팀이 내려오자 계단 아래쪽의 넓은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친근하고도 찬탄어린 눈빛에 화답하기 위해 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어 보이는 순간 그는 헐렁한 왼쪽 소매를 느꼈다.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팀은 그렇게 소리 높여 말하며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급강하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참을만 했다. 층계를 내려서자마자 사람들은 그를 애워쌌고 등을 두드려주는가 하면 악수를 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와 껴안기도 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모두들 주의를 받았으리라는 것도 말이다. 그는 기차 안에서 읽은 잡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꽤나 큰 고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팀은 그들에게 궁금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팀은 그들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 채권을 샀고 교회에 가 기도를 하면서 그를 통해 전투를 치렀다. 그러니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나지막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다. 자, 전쟁이 어땠는지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고 그 정지된 느낌이 다시 엄습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서로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는 사이 그 느낌은 잠시 사라졌다. 그들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팀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가 밝게 웃어가며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하지만 팀은 자신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팔만이 아니었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좋았든 나빴든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 팀은 그날 밤 키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이 어떤 점이 변했고 또 얼마만큼 변했는지 파악하는데 아마도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분명해질 터였다. 저녁을 먹고 그녀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자 가족들이 두 사람을 단둘이 남겨주었다. 조용하고 편안한 방, 나무난로, 고요함, 모든 게 완벽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안락의자에 나란히 함께 앉았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왔다. 키트가 오랫동안 그 자세로 가만히 있자 팀이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졸려? 그가 물었다. 키트는 고개를 저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왜 그래? 팀은 그렇게 묻다가 문득 두려워졌다. 그녀도 변한 그의 모습을 눈치챈 걸까? 하지만 키트는 간단히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기뻐서. 팀은 다시 그녀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장 결혼하자. 키트,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두 사람은 팀이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 결혼을 할 계획이었지만 휴가는 갑자기 취소되었고 그는 영문도 모르는 채 긴급하게 출동을 하게 되었다. 이따금씩 그런 일이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녀를 위해 자신이 현재 어떤 남자인지 파악하기 이전에 키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일단 몇 가지 변화된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예전보다 거친 사내가 되었고 참을성도 줄어든 데다 좀 더 퉁명스러워졌고 성미도 까다로워졌다. 툭하면 욕을 내뱉고 쉽게 흥분하게 되었다. 길들여진 폭력 습관을 없앨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아이들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될지도 몰랐다.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일이니 키트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는 키트의 부드러운 머리칼에 지그시 입을 맞추었다. 일단 직업을 구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팀이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메리는 아직 2층에 있었고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러 거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이전 직업을 다시 구할 생각인 게냐? 아버지가 물었다. 이젠 어떤 직업도 쉽게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과 특별히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다. 조용한 성품의 아버지는 동료와 함께 법률회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을 하셨고 집에서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편이셨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동정어린 눈빛에 팀은 당혹스러웠다. 특별히 원하는 직업이 있진 않아요. 그가 말을 이었다. 비행기 타는 일 쪽은 생각이 없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전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음에도
팀은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그 숱한 죽음의 임무들을 떠올리지 않고 과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까? 지금 기분 같아서는 앞으로 다시는 비행기에 오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이해한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게드소 씨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팀은 아버지의 권유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의 그 군복을 입은 채 게드소 씨를 찾았다. 여전히 제복을 입어야 자신감이 차오르는 듯했다. 게드소 씨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 팀을 회사로 안내했고 조금도 지체 없이 그를 만나주었는데 팀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몸을 일으켜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그가 말했다. 제일 먼저 직장 문제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했지. 키트와 더불어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 말일세. 그러고는 특유의 칼칼한 웃음소리를 들려주었다. 자네가 없는 사이 마을의 모든 총각들이 키트의 마음을 사려 애를 썼지만 키트는 마치 오래된 아내처럼 자네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 웬만한 아내들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어. 그것만큼은 내 보장하네. 아직 제자리가 남아있습니까? 팀이 물었다. 다른 한 친구를 그 자리에 넣어두었는데 판매 쪽으로 돌릴 생각이네. 자네가 판매 쪽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전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걸세. 난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걸 알고 있지. 자네는 여하튼 봉급을 올려주도록 하겠네. 이 회사는 게드소와 빌링스라는 전기제품 공장이었다. 업무를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팀이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든 내킬 때 일을 시작하도록 하게. 팀은 게드소 씨의 눈에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게드소 씨는 애써 다른 쪽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네.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난 늘 자네가 맡고 있는 업무를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과정의 일부로 여기고 지켜보아 왔다네. 자네는 나와 빌링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떠맡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일세. 고맙습니다. 팀이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과연 게드소 씨의 뒤를 이을 의향이 있는 것일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팀은 자신의 팔에 대해 언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제 팔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드소 씨. 그래도 오른팔이 남아있으니 다행이지요. 게드소 씨가 시선을 돌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게드소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이 표정에 드러났다. 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팀은 자신도 놀라워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 하지만 새롭게 터득한 이 예민한 감정이 그에게는 꽤 낯설게 느껴졌다. 오히려 자신이 게드소 씨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 다소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햇살이 가득한 거리로 다시 나선 팀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거의 몇 분에 한 번꼴로 누군가가 그를 불렀고 그는 쾌활하게 답을 해주었다. 쾌활함. 군대에서 발견한 그 덕목은 이제 거의 습관이 된 듯 했는데 비록 무의미한 몸짓이기는 해도 뭔가를 감추는 데는 꽤나 유용했다. 삶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키트는 그와의 믿음을 지켜왔고 그의 직장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따금씩 전우들끼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이 한결같이 원했던 것은 여자친구의 충절과 직장의 보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지된 느낌, 움직임이 사라져버린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망할 놈의 제복을 벗어버리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 누군가 뒤쪽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프랭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껑충껑충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저희 집 앞을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프랭크는 헐떡이며 말했다. 전 메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가구를 좀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벌써 가구 준비를? 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바로 결혼을 할 건 아니에요. 청년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형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은 좀 더 기다리려고 하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내 조언을 듣고 싶다면 팀은 프랭크의 말을 잘라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얘기는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떠나기 전에 결혼을 하도록 해. 청년의 열성적인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형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무척 기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신부한테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메리는 하는 편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자신에게 아무래도 힘이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물론 저희 어머니는 자네에게도 역시 그게 나을 거야. 다시 돌아왔을 때 말이야. 팀이 말했다. 지속해나갈 무언가를 제공해 주거든. 곧바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말하자면 바로 명령이 떨어지는 거라고나 할까. 모든 게 수월해지지. 그는 메리를 위해 이 젊은 친구에게 자신이 터득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열심히 전수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터득한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폭탄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 말고 무엇을 터득했을까? 처음 출격을 했을 때나 15번째 출동을 했을 때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악화되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전우들이 반쯤 취한 채로 지낸 것이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는 술을 마실 수 없었다. 차갑게 깨어있는 머리로 죽음과 대면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해야 했던 것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다른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몇몇 병사들에게는 상념에 젖어들지 않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는 늘 상상력으로 인해 힘에 겨웠다. 출격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매번 자신이 한 일, 그 여파에 대해 상상을 했다. 하지만 다음에도 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의 매제가 될 그 청년 역시 상상력이 풍부했다. 이마 위의 주름살과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올 즈음이면 많이 변해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청년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 있었다. 그는 마치 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잠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군대 생활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고되셨나요? 아, 그는 벌써부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꽤나 고역이지. 팀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도 물론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하지. 책임감이 필요해. 어느 정도는 말이야.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헤어졌고 팀은 그의 방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닫고 창가에 놓여있는 안락의자에 가앉았다. 그는 키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키트한테서 전화 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예. 팀은 대답을 한 뒤 전화를 받으러 갔다. 오는 거지? 키트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바로 갈게. 시내에 가서 옷을 사는 것 좀 도와줄래? 그래, 재밌겠다. 키트가 말했다. 물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새 옷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었고 서랍 속에 군복을 넣을 때에는 마치 무언가를 땅에 묻는 듯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즐거운 기분이었지만 팀은 키트에게 게드소 씨가 예전의 일자리를 그대로 제공해 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팀이 집에서 맞이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점심 식사를 할 겸 집에 들렀는데 가족들은 모두 그의 갈색 트위드 정장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도 전쟁에서 얻어온 게 있구나. 팀,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것도 다행이지만 말이야. 이제 그녀는 그의 팔도 보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는 법을 터득했다. 팀은 웃어 보였다.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미소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다. 그는 이미 그 점을 깨닫고 있었다. 고맙게도 잠시 후 아버지가 그가 해야 할 또 다른 대답 하나를 대신해 주었다. 게드소 씨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주신다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을 때였다. 아버지는 지체 없이 입을 열었다. 물론 게드소 씨는 일자리를 보존해 두었지. 하지만 팀은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몰라. 평소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씀하실 때면 어머니도 침묵을 지키셨다. 아버지의 눈빛을 대하자 처음으로 그 정지된 느낌이 한결 가시는 듯했다. 아버지는 과연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걸까? 오후엔 뭘 할 거니? 아버지가 물었다. 4시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4시엔 키트와 함께 그녀의 친구들이 준비한 환영 파티에 갈 계획이었다. 사무실에 한번 들리겠니? 아버지가 말했다. 너하고 일 문제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이다. 예, 그럴게요. 팀이 말했다. 하지만 팀은 아버지가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오래전 아버지가 그에게 변호사가 되어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는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는 늘 기계에 애정을 품어왔고 특히 전기 쪽에 관심이 많았다. 팀은 아직 미개발된 분야에 전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그런 창작 습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그 정지된 느낌을 유발시킨 한 요인이었다. 전쟁은 끊임없이 행동하기를 요구했다. 잠시 쉬고 있는 때조차 다음 행동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했다. 팀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이 잠기는 습성을 잃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전했다. 책장은 회색빛 책들로 빽빽했고 책상 위로는 서류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들어오거라.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팀은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옆에 놓인 의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뢰인들이 늘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그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소송 관련 서류들을 서랍 속에 넣었다. 내가 게드소 씨에게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단다. 너 기억하니? 언젠가 내게 새로운 모양의 전기 타자기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였지.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다. 전 그때 이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팀이 말했다. 게드소 씨는 관심을 보였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난 내가 다시 시도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단다. 내게 말해주고 싶은 건 게드소 씨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게드소 씨는 특허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할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우리 회사의 블레어를 내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마. 내가 원한다면 말이다. 게드소 씨에게 정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지. 창밖으로 붉은 단풍나무 가지가 깃발처럼 흔들렸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행진을 할 때 한 소녀가 창밖으로 몸을 기울이고 미군을 향해 깃발을 흔들었었다. 북을 치며 행진하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지프를 타고 대열을 이끌었고 부대는 마을을 휩쓸며 지나갔다. 다음 날 밤, 그는 프랑스 기지에서 출격해
독일의 한 마을을 폭격했다. 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팀이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책상 너머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지된 듯한 기분일 깨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게야.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그 역시 아버지에 대해 이렇다 하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저 구부정한 큰 키에 회색 정장을 입고 회색 머리칼과 회색 눈을 가진 상냥하고 항상 바쁜 그런 모습이었다. 다시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키트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한 게 없을 거야. 그렇다고 후퇴할 수는 없지. 넌 거꾸로 가고 싶진 않아. 하지만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겠지.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팀이 웅얼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전쟁이 남기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현실을 되찾느냐 하는 거란다. 아버지가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건 전쟁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지. 제겐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팀이 말했다. 현실적인 건 오직 삶뿐이란다. 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너도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런데 돌아가는 법을 모르겠어요. 팀은 나지막이 말했다.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동안 다른 느낌들을 잊어버린 게지. 아버지가 말했다.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다른 느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팀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난 내 엄마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단다. 팀은 말했다. 전 아버지가 군인이셨던 걸 잊고 있었어요. 1918년에 프랑스에서 전쟁을 치렀지. 아버지는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너처럼 폭격을 하는 그런 거창한 직무는 아니었고 그저 육박전이었지. 필요할 땐 총검을 갖고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난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육체적 행동에 길들여지고 말았지. 전쟁을 치르는 모든 병사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폭력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이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 조용한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는 저 차분한 회색빛 신사가 설마 어머니에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팀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전 아직 키트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잘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걸 얘기해선 안 돼. 내가 여전히 그 아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말이다. 전 누구하고든 결혼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아요. 팀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묘하게도 이 중년의 남자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이 들었다. 그건 간단히 말해 현실감을 잃었기 때문이란다. 아버지가 의자 뒤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 역시 그 과정을 겪어야 했지. 그리고 당시 내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던 이곳에 들렸었는데 이곳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처럼 여겨졌단다. 내 귀는 북소리와 행군하는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고 명령에 익숙해져 있었지. 군에 있을 당시에는 매 순간 명령 속에 살았으니까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생각하는 습관을 점차 잃게 된 거야.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지. 이걸 해라 라고. 그러면 난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웠지.
난 총검을 쓰는 걸 싫어하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 팀이 숨을 죽였다. 그는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견딜만 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가 물었다. 난 그때 24이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운 좋게도 이미 대학은 졸업한 상태였어. 너처럼 말이다. 내 할아버지가 내게 한 소송 사건의 서류를 건네주면서 잘 검토하게 한 뒤 보고서를 써내라고 했지.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지. 때문에 난 보고서를 써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그것조차 현실감이 없어 보였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던 게 생각이 나는구나. 아마도 숱한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었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나 하고 말이야. 어머니에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팀이 물었다. 어머니란 말을 입에 담기가 쉽지 않았다. 여린 눈빛에 키트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라. 내가 얻은 결론은 그거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려 할 때마다 소통이 단절이 되곤 했지. 오직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단다. 그들은 그저 내가 상처를 입은 것뿐이라고 간단히 치부해버리지. 그러고는 다시는 나를 이전과 같이 대하지 못했지. 아버지의 이마 위로 살짝 땀방울이 배어나왔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팀. 아버지가 말했다. 조용히 내 안에 담아두고 넌 그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삶을 시작하라고요? 팀이 아버지의 말을 되물었다. 그래,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을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거다. 내 느낌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말거라. 일단은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쩌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돌아올 게다. 그런 다음에는 주변에 다시 현실성을 띠게 되지. 두 사나이는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인 채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폭격을 해야 됐던 때를 기억하니? 처음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겠지. 팀은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독일 국경 근처의 군수 공장을 폭격하는 일이었다. 팀은 긴장한 탓에 조준이 그 이후의 것들만큼 정확하지 못했다. 공장 근처 집들에서 불꽃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불이 나게 도망쳤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욕지기가 났다. 하지만 넌 해냈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지. 아버지의 말에 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지금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처음에 넌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해냈지.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처럼 머지않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야.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팀이 천천히 말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을 하며 몸을 뒤로 젖혔다. 사무실 안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아버지는 그의 눈앞에서 다시 회색빛 인사가 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가 간신히 입을 열고 말했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고 좀 전에 집어넣었던 서류를 다시 끄집어냈다. 고맙기는. 이미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아버지가 무심한 듯 말했다. 팀은 다시 햇살이 가득한 거리로 나선 뒤 심호흡을 했다. 키트를 만나기에는 여전히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키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갈까? 그녀는 지금쯤 집에 있을 것이다. 그는 전차에 올라 8개의 블록을 지나서 내린 다음 모퉁이를 돌아 그녀의 집 앞으로 향했다. 과거에 늘 다니던 길이었다. 키트! 그가 소리쳤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어 계단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키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노란색 머리칼이 두 뺨 옆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집에 아무도 안 계셔? 응, 엄마는 모임에 가셨어. 아래로 내려와, 키트. 그녀는 조금은 주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직 옷을 제대로 안 입었어. 보면 우스울 텐데.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 이제 갈아입으려던 참인데. 키트는 파란색 바지에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눈가가 얼룩져 있었다. 너 울었구나. 팀이 말했다. 키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냥 눈을 좀 비볐어. 먼지 때문에 그래. 다락방을 청소했거든. 하지만 팀은 키트가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죽은 자식들을 보며 또는 폐허로 변한 집 앞에서 통곡하는 여인들을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명령이 뭐였더라? 삶을 시작하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키트, 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마른 입술로 이야기를 건네며 팀은 손으로 키트를 끌어당겼다. 집으로 돌아오고 계속 정신이 없어서 아직 묻질 못했어. 키트, 우리 언제 결혼하지? 아, 그녀의 가슴속으로부터 작은 외마디 소리가 새어나오며 힘없이 그에게 몸을 기대어오는 게 느껴졌다. 난 자기가 청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 키트가 울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우리 당장 결혼하자, 키트. 언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난 그대로 따를 테니까. 키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팀, 진심이야? 물론이지. 팀이 믿음직스럽게 말했다. 일주일 뒤 오늘 하기로 해, 팀. 그 정도면 시간은 충분해. 웨딩드레스 외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신혼을 보내는 거야. 나도 이제 제대로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일주일 후 오늘 우린 함께 시작하는 거야. 팀이 말했다. 키트는 그의 어깨에 다시 머리를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쥔 채 자신의 뺨을 키트의 머리에 맞대었다. 고요함 속에서 그렇게 함께 서 있는 사이 팀은 무언가 그의 가슴께에서 희미하고도 아련하게 쿵쿵 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그의 심장이었을까? 재밌게 들으셨나요? 팀의 주변에 진심으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 한결같이 변함없던 약혼자 키트가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같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공감 어린 위로와 조언은 앞으로 팀이 전장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작품을 읽으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으로 한 발짝 내딛는 팀에게 저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팀과 키트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과도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보내겠지요. 저도 앞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조금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공감을 하여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펄벅의 단편소설 삶을 시작하며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펄벅. 오므라 부인은 주방에 있는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아직 5시였지만 도쿄는 이미 겨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셋수의 발이 젖지 않았어야 할 텐데. 12살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들만한데도 셋수는 요즘 여자아이들답게 늘 꿈속에만 빠져 있었다. 옛날에는 신발 없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실내에 들어서려면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학교를 나설 때면 다시 계단을 찾아 신어야 했다. 하지만 이젠 학교 자체가 서구화되는 바람에 아이들도 아니건 바뀌건 신발을 신고 다녔다. 어디건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정원 문가에서 아들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토루. 토루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최소한 그녀의 집만큼은 여전히 일본식이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신발 신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므라 부인은 개수대로 가서 깨끗한 수건 하나를 세차게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에 적셨다. 토루, 이리 오렴. 토루가 오른손에 줄로 묶은 책꾸러미를 들고 눈앞에 서자 오므라 부인은 따뜻한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자, 이제 손 주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니? 분필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집에 계세요? 토루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그 질문이 단검처럼 오므라 부인의 심장을 찌르곤 했다. 소녀는 막 자라나는 중이었고 아버지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아주 바쁘시다는 건 너도 알잖니? 너하고 놀아주려고 집에 일찍 들어오실 순 없단다. 어디에 가시는데요? 얘기해 줬잖니? 바에 가시는 거 다 알아요. 책을 방에 갖다 놓으렴. 셋수가 오는 대로 저녁을 먹자꾸나. 토루는 그 자리를 떴고 오므라 부인은 여다지 종이문 넘어 토루가 옆방에서 토닥거리며 책을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토루는 착한 아이였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해 차분한 편이었고 생각도 깊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에게 토루가 한 얘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저 왔어요. 셋수였다. 헌칠하고 날씬한 소녀 셋수는 소리 없이 주방으로 건너왔다. 신발은 벗었고 양쪽 귀 뒤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길이 막혔어요. 버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섰어요. 평소 때보다 더 그랬다는 거니? 오므라 부인은 최대한 무심한 투로 말을 건네면서도 예쁜 외동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셋수는 조숙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 도쿄라는 도시에서 소녀들은 너무 빨리 자라났다. 그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했고 서구의 영화를 관람했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따라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나마 오므라 부인은 셋수가 로큰롤 공연장에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 셋수가 맨 처음 공연장에 가게 해달라고 졸라댔을 때 그녀는 직접 딸의 손을 잡고 그곳까지 동행했다. 다른 여자애들도 모두 간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셋수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오므라 부인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거기서 본 광경은 오므라 부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거대한 공연장에서 그녀는 수많은 젊은이들 틈에 둘러싸여 있었다. 놀랍게도 관중 대부분은 소녀들이었다. 무대 위에선 젊은 남자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걸 정말 노래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서양 음악과 카우보이 음악 그리고 그녀로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금방 얼굴이 붉어질 법한 사랑 노래들을 울부짖듯 불러댔다. 하지만 그 요란스러운 음악도 소녀들이 지르는 고함소리와 신음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애들은 정말
일본 아이들이 맞았던 걸까?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은 처음엔 한 명, 이어서 20명 이상 무대로 뛰어올라 가수들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고 심지어는 뺨에 입까지 맞추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부랴부랴 빠져나왔다. 안 되겠어, 세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공연장 가는 걸 허락 못하겠구나. 이렇게 못을 박아놓긴 했지만 세수가 그 후로 정말 거길 가지 않았는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도쿄에서는 어떤 엄마도 자기 자식들을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 불충성한 생각들을 한쪽으로 밀쳐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오무라 부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모름지기 여자란 생각 속에서도 남편에게 불충성해선 안 된단다. 오무라 부인은 프라이팬 위에 생선을 올려 굽다가 고개를 들었다. 세수가 손을 씻더니 곧이어 식탁 위에 밥 공기와 젓가락을 올려놓았다. 아버지 것도 놓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늦으시는 거 알면서 새삼스럽게. 모녀의 사이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적을 깨뜨린 건 이번에도 세수였다. 전 엄마가 왜 아빠가 매일 밤 바에 가시는 걸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맑은 국에 넣을 당근을 꽃 모양으로 썰고 있던 오무라 부인은 일손을 잠시 멈추었다. 내가 허락을 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빠는 늘 바에 가셨어. 전쟁 전에는 안 가셨잖아요. 전쟁 전에는 게이샤 집에 가셨지 않니? 요즘은 바에 있는 여자들이 게이샤를 대신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엄마는 왜 그걸 참고 사세요? 오무라 부인은 칼을 내려놓았다. 이제 게이샤 집이 사라졌으니 남자들은 바에 갈 수밖에. 아니면 달리 갈 데가 없잖니. 그냥 집에 있으면 되죠. 오무라 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거칠애로 살짝 웃어 보였다. 자신이 오직 머릿속에만 담아뒀던 생각을 딸이 소리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엄마, 난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세수의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오무라 부인의 손이 곧 아래로 내려갔다. 아빠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내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셨어.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셨지. 거기에다가 사업도 있으시고. 세수가 경멸조로 말했다. 사업이요? 바에서요? 무슨 그런 사업이 다 있어요? 오무라 부인은 다시 칼을 쥐었다. 그러고는 다시 위험이 깃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써. 남자들은 정종 한잔하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내 아빠가 말하시길 모든 사업 거래는... 이때 세수가 끼어들었다. 아빠는 매일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오시면서 그때까지도 엄마가 미소와 동정어린 표정을 짓고 기다리고 계시길 원하시잖아요. 가엾기도 해라. 고단하시죠? 자, 여기 차 드세요. 목욕물도 따뜻하게 받아놓았어요.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세수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완벽해 오무라 부인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거다. 그러면 못 써. 버릇없이. 그녀가 엄하게 말했다. 그러자 세수는 동동 발을 굴렀다. 엄마 자신은 생각 안 하신다 쳐도 우리 생각은 좀 해주세요. 엄연히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린 언제 아빠를 만나죠? 일요일이나 휴일에 몇 시간? 그게 과연 토루에게 좋을까요? 저는 상관없지만요.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몸을 돌렸다. 난 아빠 얼굴도 까먹었어요. 길가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쳐버릴 거예요.
못 알아보고. 말을 마친 세수는 주방을 휙 떠났지만 오무라 부인이 소리쳐 다시 불렀다. 세수, 이리 돌아오렴. 소녀는 내키지 않는 몸짓으로 돌아와 반쯤 열려있는 문가에 섰다. 오무라 부인은 주춤대며 딸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마치 다 자란 처녀처럼 보였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라면 아빠하고 함께 바에 가겠어요. 세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오무라 부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당근을 든 자기 꼴이 좀 기이해 보이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로 바에 가요. 세수가 말했다. 남편하고 같이 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 남편들은 바에 가는 걸 그만두게 돼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니? 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결혼한 언니가 있는 애들이 얘기해 주죠. 오무라 부인이 소스라치며 놀랐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세수가 대꾸했다. 왜? 어때서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도 성인이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다음에 엄마들처럼 그렇게 남편이 딸을 들락거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무라 부인은 딸이 동그스름하고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매가 몰라보게 견고해지고 짙은 두 눈동자에서 발산되는 시선도 무척 당당해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달랐다. 달라도 아주 달랐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주방 조리대로 향했다. 옷 갈아입고 토르를 데리고 오렴. 저녁 먹은 다음에 두 사람 다 숙제를 하고 내 분홍색 드레스는 거의 다 만들었단다. 저녁 시간은 여느 때처럼 흘러갔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오무라 부인이 상을 치웠다. 실내용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이 좌식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자 오무라 부인도 아이들 곁에 앉아 세수가 입을 분홍색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수는 눈동자와 머리칼 색이 짙어 분홍색이 잘 어울렸다. 오무라 부인으로서는 세수가 여느 요즘 애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바랜 금빛으로 머리를 염색하려 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참 기묘한 유행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인 하면 일단 머리칼이 검띠 검어야 했다. 하긴 요즘은 모든 게 기묘했다. 예를 들어 바만 해도 그랬다. 그녀는 예전의 게이샤 집이 더 좋았다. 게이샤들은 나름대로 기품 있는 여인네들인데다가 남편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란. 문득 세수가 한 얘기가 생각났다. 어쩌면 아이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직접 바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당연히 그녀로서는 남편이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난 뒤의 그 한없이 긴 밤을 무얼 하며 보내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하룻밤도 더 이상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정까지 몇 시간을 흘려보내고 또 두 시간을 더 보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식의 하룻밤 말이다. 그렇다. 세수의 말은 정확한 사실이었다. 2시 무렵, 아니 때로는 그보다 30분 정도 더 늦게 남편이 마침내 돌아오면 그녀는 억지 미소로 솔직한 마음을 감추며 상냥하게 그를 맞이하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녀 자신과 관련된 근심 걱정 따위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에겐 모든 게 허용되고 모든 게 용서되어야 했다.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이. 세수가 던진 말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품고 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구식인지도 몰랐다.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지도 몰랐다. 결국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자
드디어 그녀는 일을 버리기로 했다. 그녀 스스로도 자기가 결심한 일에 놀랄 정도였다. 문득 그녀는 옷을 개켜놓은 옷장으로 다가갔다. 미 군정시기 때 구입한 서구식 드레스를 꺼내기 위해서였다. 그때 남편은 말했다. 서구식 옷 한 벌은 있어야 하지. 그래야 미국인들이 좋아하거든. 결국 그녀는 파란색 실크로 만든 투피스 정장을 샀지만 군정기간이 끝나고 나자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치마가 짧아서 입으면 살짝 흰 다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늘 밤 오무라 부인은 이 옷을 입었고 세로의 머리를 빗어 뒤로 따아 올렸다. 진주 목걸이도 했다. 드디어 그녀는 립스틱까지 살짝 바르고 거울 앞에 섰다. 굳이 말하자면 오무라 부인은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모습이기도 했다. 추레한 옷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나름대로 우아한 여성미가 묻어났다. 기모노를 입으면 보다 근사하겠지만 바에서는 너무 도드라져 보일 터였다. 일전에 그녀가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느냐고 묻자 남편은 짧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정원 출입문을 빠져나왔고 아이들이 안에 있었으므로 자물쇠를 잠갔다.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탔다. 바, 금월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금월 바는 시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 바였다. 택시기사는 북적거리는 밤거리를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았다. 여느 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도 말을 걸어왔다. 혼자 가시는 건가요, 아가씨? 제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가 너무 침착하게 이 말을 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무척 놀랐다. 기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 일본은 사라졌군요.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며 기사가 말했다. 여자들이 남자하고 바에 같이 다니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운전기사의 수다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모든 게 변했어요. 집안은 텅 비었고 사무실과 바는 여자들로 넘쳐나죠.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찾고 있어요. 요즘 남자들은 원하는 누구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옛날 여자들은 빼고요. 하긴 누가 나이 든 여자를 찾겠어요? 남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기사는 상스럽게 낄낄거렸고 그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대화를 나눌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기사는 거슬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를 그만둬달라고 요구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 정말로 그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혼자 택시를 탄 적이 없었다. 몇 분 뒤 기사는 급하게 좌회전을 해서 길게 뻗어있는 좁은 골목길로 택시를 몰았다. 잠시 후 그녀는 한 가게의 문 앞에서 털이 보풀보풀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셋이 미소 띈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택시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승객이 여자 혼자인 걸 보고는 뒤로 물러섰다. 이 손님은 남편을 찾으러 오셨소. 기사가 설명을 했다. 세 사람 다 조심하라고. 여자들은 소리를 죽여 킥킥 웃어댔다. 오므라 부인은 여자들에게나 기사에게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라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급선무였다. 그녀는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뒤 문가에 선 여자들에게 몸을 돌렸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남편을 만나러 왔거든요. 남편분이 누구시죠? 제일 키 큰 여자가 물었다. 오무라 씨라고 사쿠라 제조회사 부사장님이세요. 여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아, 오무라 씨, 알아요. 참 좋은 분이시죠?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바의 현관 안쪽 넓은 홀로 그녀를 안내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마마, 오무라 부인이 오셨어요. 금방 마담이라는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쁜 외모의 그녀는 얼추 35살쯤 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씬하고 생기가 넘쳤다. 목 부분이 깊이 파이고 소매는 없고 치마는 아래까지 치렁치렁 흘러내려온 서구 스타일의 노란색 새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무라 부인, 애정이 깃든 목소리였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무라 씨는 지금 바에서 한잔 하고 계세요. 위스키를 아주 좋아하시죠? 늘 드시는 게 있어서 항상 그걸 내드립니다. 오무라 씨께서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무라 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얼굴이라도 붉어지면 난처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만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왔어요. 마담은 즉각 이해를 한 듯했다. 아, 그러세요. 우린 여성분들도 환영이랍니다. 메인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룸에서 조용히 한잔 하시겠어요? 예, 그러는 게 좋겠네요. 오무라 부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왠지 이렇게 직접 오고 나니 남편과 만나는 것을 미루고 싶었다. 그녀는 마담을 따라 한 작은 방으로 갔는데 그것은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였다. 앉으세요. 마담이 쾌활하게 말했다. 마실 거는 달콤한 걸로 드릴게요. 음료를 가져오는 아이가 잠시 말동무가 되어 드릴 거예요. 부인께 딱 맞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최고인 아이죠. 그녀는 밝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긴 치맛자락을 찰랑이며 바삐 방을 나섰다. 오무라 부인은 미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은 아니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오무라 부인은 즉각적으로 그녀가 대단한 미인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또 그렇게 젊은 여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는 아니라는 것도 눈치챘다. 그녀는 대략 28살쯤 되어 보였는데 서구식 빨간 드레스를 입었지만 요즘 아이들처럼 머리를 짧게 잘라 중구 난방으로 뻗치게 하는 대신 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뒤로 높이 따올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길쭉한 잔 두 개를 담은 쟁반을 내려놓은 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오무라 부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조금 굽히며 인사를 건네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오무라 부인이시죠? 네. 마마상께서 부인 시중을 들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원하실 때 오무라 씨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지금 직접 가셔도 되고요. 바에 다른 여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전적인 하얀 계란형 얼굴에 작은 입의 인매가 무척 아름다웠다. 입을 열면 하얗고 고른 치아가 드러났다. 딱히 부인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때로 젊은 부인들이 남편하고 같이 오시곤 하죠. 새로운 풍습이에요. 그들은 왜 이곳에 오는 거죠? 오무라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여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음 따뜻한 미인은 가만 보니 적이 아니라 의도적이긴 해도 벌써 그녀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자신이 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였다. 미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부인 자신한테 왜 오셨는지 여쭤보세요. 순간 오무라 부인은 울고 싶어졌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놀라웠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무라 부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매일 밤을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다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반갑게 남편을 맞이해야 하죠. 벌컥 화를 내거나 행여나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다른 부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도 부인께서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므라 씨께서는 미래를 갖지 않으세요. 그저 오셔서 술을 드시고 농담도 좀 하시고 이따금씩 사업 파트너와 함께 오시기도 하고 그게 전부예요. 미인은 이 대목에서 문득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우아하게 오른손을 들어 오므라 부인에게 포도주를 한 잔 들라고 권유했다. 두 사람은 함께 포도주를 마셨고 이어서 미인이 말을 이었다. 물론 오므라 씨도 단골 아가씨가 있으십니다. 그 아가씨가 그분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너무 과음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곤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므라 씨는 절대 그 아가씨를 호텔에 데려가는 일이 없으세요. 호텔이요? 미인이 자부심이 깃든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이곳은 아주 점잖은 바예요. 오므라 부인, 마마상은 이곳에서 밀회를 즐기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은 영업 후에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이루어지죠. 우린 항상 2시에 문을 닫죠. 마마상은 무척 엄격하시거든요. 오므라 부인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오므라 부인이 마침내 말했다.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당신 같은 여자들. 저 같은 여자들이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무척 아름다우세요.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오므라 부인,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약속은 됐고요. 전 그저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예, 그러세요.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어서 자제하려고 들기도 전에 오래된 습관과 유구한 전통 속에서 억압당해온 슬픔, 상처받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오므라 부인에게서 터져나왔다. 부드러운 얼굴, 짙은 빛깔의 섬세한 눈, 가냘픈 손, 맞은편 미인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 분출을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 같은 여인들은 우리를 생각해줘야 해요. 우리는 힘들게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죠. 그냥 보면 우린 종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여자고 우리들이 남편을 원해요. 하지만 당신네들이 그 남편들을 훔쳐가죠. 그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요.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웃음. 그래서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텅 빈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죠. 전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처음엔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방어의 기색, 고통의 기색을 띠기 시작했다. 장밋빛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길고 검은 두 눈썹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가볍게 떨리고 있는 섬세한 두 손을 깍지 끼어 부드러운 턱 밑에 갖다 댔다. 미인은 마치 여자가 우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본다는 듯 주의 깊게 흐느끼는 이 가정주부를 바라보았다. 몰랐어요, 오므라 부인. 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저, 오므라 부인, 전 그분이 싫어요. 오므라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울음을 삼켰다. 어떻게 그 일을 싫어할 수 있죠? 그녀가 성을 내며 다그쳤다. 그 일은 좋은 분이에요. 그분도 남자죠. 미인이 말했다. 전 모든 남자가 싫어요. 오므라 부인은 그녀의 검은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남자를 싫어한다고요? 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두 손은 꽃잎이 느슨하게 달린 꽃처럼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많은 남자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이지 멍청해요.
모두들 자기가 매력이 넘치는 줄 알아요. 오무라 부인은 미인에게 점점 노여움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 오무라 부인에게는 오무라 씨, 오직 이 한 남자밖에 없었다. 미인은 소매자락에서 부채를 꺼내 몸의 열기를 식히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어떻게 오로지 자기한테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 남자들이라면 모두에게 지쳤어요. 제가 이 바에서 얼마나 오래 일한지 아세요? 12년이에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16살이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12년 동안 아첨을 떨고 구슬리고 가장을 하고 바보 같은 우스갯소리를 들었죠. 부인께선 오직 한 남자만을 대하면 되시지만 전 수백 명의 남자를 상대해 왔어요. 그 남자들은 다 지푸라기 하나만큼의 차이도 없어요. 모두들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오무라 부인이 말을 막고 끼어들었다. 아가씨에겐 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미인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했다. 그 지적은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부채를 접어 다시 소매자락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얼굴을 오무라 부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다음 진지하게 운을 뗐다. 제가 부인처럼 한가하다면 전 작은 가게를 하나 내겠어요. 옷가게요. 6명의 여직원을 고용해서 대사람은 옷을 만들게 하고 저는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가게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남자 상대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지 그래요? 오무라 부인은 가슴뼈 아래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왜 나 같은 여자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옷가게를 여세요. 그리고 내 남편을 내버려 두라고요. 아이들과 내겐 그이가 필요해요. 사실 이 대목에서 그녀는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일본 말에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와 관련된 문장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스위트하트나 달링 같은 단어들도 익혔는데 역시 일본어에는 견줄만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남편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 너무 심오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사랑은 오직 다정다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가 용감히 말을 이었다. 우린 그 일을 사랑해요. 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녀는 오무라 부인의 고조된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무척 게으르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낮까지 늦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고 나면 저희 집 가정부가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죠. 그럼 전 거울을 한번 보고 이제 남자 손님들을 치켜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손쉽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제 그 생활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의 게으름 때문에 난 매일 밤을 혼자 보내야 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빼앗겨야 하는 거군요. 오무라 부인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러자 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게으른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방 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뺨 위로 내려온 부드럽고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 뒤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오무라 부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부인께서 옷가게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매일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자녀분들은 학교에 가고 저녁 시간은 혼자 계시고요. 난 옷가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무라 부인이 말했다. 그럼 다른 거라도. 미인이 거듭 권유했다. 남편분이 그걸 알게 하세요. 부인께서도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가족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지금보다 더 빠져들게 하라고요? 그런 조언은 사양하겠어요. 전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으니까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오무라 부인은 방을 빠져나와 바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기 온 것을 알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골목길에 서서 바 쪽을 돌아보았다. 미인이 문가에 나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무라 부인을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오무라 부인은 손도 흔들지 않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대신 거리로 나서 택시를 잡은 뒤 말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두 가지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명료하게 남아있었다. 하나는 그 미인이 모든 남자를 경멸한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 즉 오무라 부인도 자신만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신기했다. 이후 그녀는 문득 그런 삶의 모습이 왠지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2시가 넘어 돌아왔을 때도 진심으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맞이할 수 있었다. 방금 우려낸 차예요.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낮에도 일하시는데 밤까지 그렇게 업무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 당신은 정말 양심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는 가볍게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낮은 탁자 옆에 앉았고 아내는 차를 따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전 그동안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편하게만 지냈죠. 당신이 밤늦게까지 바에 계시지 않아도 되도록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가 별 관심이 담기지 않은 투로 물었다. 옷가게가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탁자 너머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옷가게라. 그가 아내의 말을 되풀이했다. 돈은 어디서 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건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나 나중에 모아둔 돈으로 나이 들어 하는 거라고. 당신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는 말씀이세요. 그녀가 사려 깊게 말했다. 모아둔 돈이 없죠. 바에서 일하는 여자만큼 운이 좋지 않은 거죠. 그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오무라 부인도 차주전자와 찻잔을 치우고 역시 자리에 누웠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는데도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후로도 오무라 씨는 여전히 바에 출입했고 그녀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밤 시간을 외로이 홀로 보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녀는 다시 미인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곳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웃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했고 바의 출입문 근처에 3355 모여있는 여자들에게도 좀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있게 바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번엔 마담이 모습을 보이는 대신 곧바로 미인이 들어왔다. 오무라 부인, 그녀가 따뜻하게 환대하며 말했다.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오늘 마침 잘 오셨어요. 부인께서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 주셨는지 아세요? 부인께서 떠나신 뒤로 생각을 해보았죠. 남편께서 매일 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부인께서는 홀로 남아 하인처럼 일만 하셨는데 전 그토록 게으르게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옷가게 하나를 차렸죠. 작은 가게예요. 뒤쪽에는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방도 하나 딸려 있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부인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시작하려니까 좀 두려워서요. 오무라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예전에도 왔던 이 방의 테이블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했다. 전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답하자 미인이 제안을 하나 했다. 오무라 씨가 바에 계시는 동안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로 무력해 보였고 동시에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무라 부인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 미인은 작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오무라 부인의 손을 잡았다. 혼자 해나가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 6명을 하나씩 구할 거예요. 계속 저 혼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당신 어머니는 안 계세요? 오무라 부인이 물었다. 누이나 친구라도? 아무도 없어요. 미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멀리 홋카이도에 있어요. 이젠 연락도 끊겼죠.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는데 겨울 혹한기에 저를 팔아버리셨어요. 이젠 부모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오무라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오무라 부인의 삶은 뒤바뀌었다.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옷가게에 나갔다. 미인은 가게 털을 아주 잘 골라놓았다. 가게가 긴자거리 부근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또 미인은 장사 재주도 있었다. 문가에 서 있거나 창가에 서서 뭔가를 하고만 있어도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뭘 보는지 궁금해하며 가던 길을 멈췄다. 그러고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옷을 샀다. 미인은 영리했고 옷들도 독특했기 때문에 금방 가게가 번창해 얼마 안 가 여직원 둘까지 채용할 수 있었다. 직원 한 명은 바느질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손님을 맞았다. 그러는 사이 오무라 부인과 미인은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한편 오무라 씨는 한동안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빠를 들리지 않은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란 오무라 부인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밤 무척 가게에 나가보고 싶었다. 미국에서 신간 패션 관련 서적들이 도착을 해서 미인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볼 계획이었던 것이다. 오무라 씨는 시가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오늘은 바에 안 가세요? 오무라 부인이 마침내 물었다. 안 가? 오무라 씨가 답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다시 그녀가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내 집에서 저녁시간 조용히 보내는 게 이상한가? 물론 아니죠.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는 걸 보고 살짝 놀라며 그녀가 말했다. 워낙 특별한 경우라서요.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어 신문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의 코에서 두 줄기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이미 30분이나 늦은 상황이었지만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가 오므라 씨 팔꿈치 부근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점점 다급해졌고 동시에 더욱 용감해졌다. 집에 계시니까 말인데 그녀가 말했다. 저 외출 좀 해도 되겠어요? 그가 신문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딜 가려고? 친구 좀 만나려고요. 그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남편이 처음으로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인데 당신은 밖으로 나가겠다고? 당신이 집에 안 계시면 늘 아이들 때문에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에 계시니 다녀와.
그가 짧게 말했다. 날 혼자 두고 다녀오라고. 난 아이들이나 돌보고 있을 테니 당신은 당신 생각이나 하라고. 오무라 부인은 그가 동정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척 야속하게 여겨졌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홀로 지내지 않은 밤은 과연 며칠이나 된다고. 고마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가게에 도착한 오무라 부인은 미인에게 남편과 나눈 대화를 모조리 얘기했고 미인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며 경청했다. 미인의 매혹적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오무라 부인은 그때서야 남편이 왜 바에 가지 않았는가를 알 것 같았다. 당신이 거기에 없어서예요. 문득 오무라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지금 남편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와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미인이 말했다. 전 다시는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입에 침을 발라가며 선생님 근사하세요 라고 안 해도. 오무라 부인이 끼어들었다. 우리 그이는 나름대로 근사한데. 미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더 이상 남자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기로 해요. 미국에서 날아온 새로운 패션을 같이 보실래요? 나머지 시간 동안 두 여인은 미국 여자들과 그들의 패션에 대해 무척이나 유쾌하게 의견을 나눴다. 또 이 책의 사진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미인은 미국인의 대담한 분위기와 일본인의 미묘한 분위기를 결합해 일본 여인들의 체형에 맞는 옷을 몇 벌 디자인했다.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내는 거죠. 미인이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요. 오무라 부인은 미인의 영리한 안목에 감탄하며 들었다. 그리고 미인에게 말했다. 당신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두 여인은 자매 사이의 그것처럼 애정이 깃든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어 계속해서 일에 몰두했다. 오무라 부인은 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집이 어둠에 잠겨있기를 바랐지만 아직도 거실불이 환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무라 씨는 미소도 띄지 않고 물론 뜨거운 차도 준비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탁자 옆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채 질책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위험있게 말을 내뱉었다. 당신 아들 토루가 복통을 일으켜 거의 죽다시피 했어. 생선 먹은 게 이상하다고 하더군. 그녀는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들어갔다. 토루는 뺨에 손을 얹은 채 다다미 방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토루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지만 토루가 잠에서 깨 눈을 떴다. 배 아파?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팠어요. 토루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뜨거운 인삼차를 끓여주셔서 괜찮아졌어요. 와,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고 이내 눈을 감았다. 오무라 부인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인삼차도 끓여주시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차 끓이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날 바보로 하나? 오무라 씨가 말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 기다리느라 아주 지쳐버렸어. 기다리실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가 힘있게 말했다. 이 밤늦은 시간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 아직도 젊고 예쁜 여자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는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 놀라운 말을 툭 내뱉더니 이윽고 기모노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를 곁눈질로 슬쩍 바라보았다. 오무라 부인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그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외모나 행실을 칭찬하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문득 그녀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역시 일본어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만일 영어로 I love you 라고 하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볼 것 같았다.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영어 말을 배웠지? 하면서 말이다. 결국 그녀는 울컥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제가 옷가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문을 닫던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무슨 옷가게?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나한텐 가게 낼 자금이 없다고. 왜? 자금이 있어?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당하게 그를 바라봤다. 그럼 못하는 거지? 하고 있어요. 그가 탁자 넘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럼 새벽 2시까지 옷가게에 있다 왔단 말이야? 옷을 디자인했어요. 제 사업 파트너하고요. 사업 파트너? 그가 갑자기 벌컥 화를 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 팔을 움켜쥐었다. 뭐 하는 녀석이야? 그녀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녀석이라뇨? 당신 사업 파트너 말이야? 그는 동그랗게 뜬 아내의 눈을 노려보며 두 팔을 움켜잡고 흔들어댔다. 내가 속았군. 여자는 누구든 믿을 게 못 되지. 하지만 내 아내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다니.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동안 쌓였던 노여움이 일순간 몰아닥쳤다. 복수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남편을 향해 신랄하게 모든 걸 다 퍼부을 수 있는 기회였다. 숱한 세월 동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온 건 바로 내가 아닌 당신이고 결혼하자마자 게이샤 집에 간 것도 그 이후론 바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당신이라고요. 당신은 언제나 바에 들러서 다른 여자들에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생각들을 나눠줬죠. 하고픈 말들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남자를 사랑해 주겠는가.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바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밤들을 낭비한 이 불쌍한 남자를. 여보, 그녀는 깊은 연민의 정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 사업 파트너는 여자예요. 자금은 그 여자가 냈고요. 어떻게 여자가 자금이 있을 수 있어? 오므라 씨가 다그쳐 물었다. 그 여자는 바에서 일을 했어요. 오므라 부인이 간단히 대답했다. 이윽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연민을 담은 눈빛으로, 남편은 서서히 사태를 파악해가는 눈빛으로. 두 사람 어떻게 만났지? 그가 다그치며 물었다. 전 밤마다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 그립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당신을 찾으러 갔어요. 바에 갔다고? 오므라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난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 대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상대해 주었죠.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지? 옷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왜?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싫대요. 오므라 씨는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할 듯 비틀대더니 탁자 위에 걸터앉아 두 손을 얼굴에 파묻었다. 그래서 바를 떠난 거였군. 네, 물론 난 알고 있었지. 그 여자가 누구도, 손님들 중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왜 그렇게 계속 그곳에 다니신 거예요? 유쾌하거든. 그가 중얼거렸다. 아주 유쾌하지. 예쁜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유쾌한 얘기만 들으니 유쾌해질 수밖에. 남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근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꼭 그런 것처럼 믿게 되지. 오므라 부인은 남편이 너무 많은 걸 얘기했다고 느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앞에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전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매일 밤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게 저로선 믿기지 않는걸요.
그는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녀가 되풀이해 말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고 탁자 주위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멈추어 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오므라 부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모름지기 아내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고 배운 대로였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자 비로소 오므라 부인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잠시 동안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마라. 요즘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세상을 바꾸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요. 뭘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한다는 거대한 명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막막하죠.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무라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인의 전통적인 여인상은 어떻습니까? 소설 속 주인공의 말을 빌리자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고 저녁엔 가족을 두고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일 순 없겠지만 대략 이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무라 부인은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는 바를 몰래 찾아가는 용기를 낸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스스로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 바에 있던 여인인 미인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결국 남편도 변화시켰습니다. 오므라 부인 한 명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나비 효과처럼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의외의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의 변화, 변혁을 위해선 많은 자본과 거대한 권력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펄벅의 미인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Francesca, 펄벅. 맥스웰 쿰스는 안락한 자기 집 서재에 앉아 아내인 프란체스카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재는 자그마했지만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잔디밭이 내다보였고 그 아래쪽으로는 시내가 흘렀다. 정원의 삼면으로는 이웃들이 접하고 있었으나 관목들이 세심하게 배치가 된 덕에 솜씨 좋게 시야가 가려졌다. 그와 프란체스카 두 사람 모두 이웃 없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번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이웃들을 목격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프란체스카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겠지 하는 그의 상상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생각이 늘 한결같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지난 2년간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히트작인 역대 최고의 주인공이었을 당시만 해도 그녀의 기질은 꽤 일정한 편이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프란체스카 오멜리, 아니 이제 그의 법적인 아내가 된 프란체스카 쿰스와 사는데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이 결혼했던 당시의 그 프란체스카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 그녀는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프란체스카가 아니었다. 그가 그 프란체스카를 처음 본 건 황금 종에서 그녀가 천진난만한 소녀 역할로 나왔을 때였다. 그녀는 그의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건 졸렬하게 짝이 없었던 그 연극에서 프란체스카만이 참아줄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 자신의 연극 평에 그녀를 자연스레 언급한 뒤 특유의 옹골지고 통렬한 스타일로 연극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써내려갔다. 집필을 끝내고 원고를 넘긴 그는 늘 그렇듯 정오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는 10시가 되기도 전에 아래층 현관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가정부는 선생님께서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거라며 웅얼거렸지만 그건 강풍 앞에서 휘파람을 부는 정도의 효과만을 발휘할 뿐이었다. 당장 일어나라고 하세요. 젊은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이렇게 양심도 없는 사람은 잠을 잘 자격도 없어요. 그는 잠시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고는 늘 잠에서 깰 때와 마찬가지로 끙 하는 소리를 한번 내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친 뒤 방문을 열고 계단통으로 나왔다. 베일리 부인, 저 사람은 누구죠? 그가 물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직접 말을 받았다. 전 프란체스카 오멜리예요. 그리고 전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층계 위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난간 너머로 앵초처럼 신선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툴툴거리며 말했다. 아무튼 무엇 때문에 그러죠? 연극평을 쓰신 분이죠? 그녀가 강한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요?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총을 맞아야 해요. 그녀가 계단 위에 있는 그를 향해 쏘아붙였다. 그런 연극을 올린 사람들은 클로로포름을 뒤집어 써야 하죠. 그가 받아쳤다. 그리고 잠이 덜 깬 그의 머리는 이제야 그녀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군요. 그가 소리쳤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난 당신을 혹평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녀가 열정적으로 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다들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다고요? 다들 나의 절친한 친구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절친한 친구들이라면... 그가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나까지 혹평을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울부짖듯 말했다. 그랬다면 연극은 다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막을 내렸겠죠.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연극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린 작가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번이 그의 첫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나 역시 이게 생업이죠. 그가 조금은 엄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되도록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당신 연기는 좋았어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쓰레기였지만. 그녀는 힘겹게 분을 삭인 뒤 맨 아래쪽 계단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그가 보고 있는 사이 핸드백을 열고 그러지 않아도 화사하게 이를 데 없는 얼굴을 점검했다. 베일리 부인은 미덥지 않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베일리 부인! 그가 큰 소리로 불렀다. 예? 목이 뻣뻣한 베일리 부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며 맥스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분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만 전 됐어요. 프란체스카 오멜리는 특유의 큰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그러고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탁입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머뭇거렸다. 제가 이렇게 배가 고프지만 않았어도 모호한 표현이었다. 당신이 제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가셨다는 거 아시죠? 전 지난 6달 동안 그 연극에 매달렸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고 손수건을 꺼낸 뒤 코를 풀었다. 제가 근사한 아침 식사를 대접할게요. 그가 간청했다. 베일리 부인은 베이컨과 계란 요리를 아주 잘하죠. 잠깐, 그 작은 소시지 아직도 좀 남아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메뉴는 아닌데요. 베일리 부인이 조금은 불쾌한 듯한 심기를 드러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더 먹고 싶네요. 그가 말했다. 자, 오멜리 양, 부탁이에요. 제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결국 그는 태어나서 가장 유쾌한 아침 식사를 경험했다. 그는 연극 비평가들이란 벌레들의 다름 아니다 라는 프란체스카의 논지에 동의를 했고 그녀에게 좋은 연극 배역을 소개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빛나는 커다란 갈색 눈을 보며 세상에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눈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 그리고 갈색빛 도는 금발까지 찬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대에 서기에는 살짝 큰 키였지만 다행히 그 역시 키가 훤칠했다. 그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연인을 찾아서란 연극을 발굴했고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 동시에 자신의 칼럼에 그 연극에 대한 칭찬의 글을 올릴 즈음 두 사람은 약혼을 했다. 결혼식은 크리스마스에 치르기로 했다. 날은 프란체스카가 정했는데 아무리 연극을 하느라 바빠도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한 의도였다. 당시에는 그녀의 말을 그저 흘려들었지만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 뜻은 날로 의미심장해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그녀는 세 달째 클레멘스라는 배역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프란체스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거의 잊게 되었고 그 대신 메인 지역에서 온 수줍고 말수가 적은 처녀, 너무나 정직하고 직설적인 데다가 거의 유머가 없는 클레멘스 패트리지와 결혼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이봐, 프렌. 3일간의 짧은 신혼여행 중에 그가 운을 뗐다. 연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 그냥 자기로 돌아가줘. 그녀는 이제 젊음의 빛이 사라진 듯한 그 짙은 빛깔의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나야, 맥스. 그녀가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전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좀 더 노력을 하다 이내 포기한 뒤 순순히 클레멘스와의 신혼여행을 받아들였다. 이후로 그녀는 채널이 부인에 출연을 했는데 그가 예상대로 연극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는 곧바로 역대 최고에 출연하면서 잘 나가는 스타가 되었다. 이 연극은 프란체스카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하고 개발시켰는데 그건 클레멘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고 그는 그 급격한 변화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신경이 쓰이게 하는 상황들은 여러 번 맞이해야 했다. 만일 그녀가 앞서 말한 그 무언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품고 있었다면 그는 전적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들에게도 그 당돌한 친밀도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니 그럴 때마다 그는 남자들에게 신뢰를 끼쳐 미안한 감정이 들면서도 동시에 녀석들을 때려눕히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 그녀가 채널의 부인이었을 당시 그가 이 점을 도마 위에 올리고 문제 삼으려 하면 그녀는 반쯤 감긴 눈꺼풀 아래로 알쏭달쏭한 미소를 그에게 흘려보냈다. 하지만 이게 나야, 맥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주장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아기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까지 꺼낸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한 차례 하품을 한 뒤 자신의 어여쁜 입을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난 아무래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아.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아이들은 늘 그의 인생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클레멘스를 연기할 때를 상기시켰다. 당시 그녀는 아이가 없다면 도저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기억들을 걷어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도 채널이 부인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아무래도 지금의 배역인 역대 최고의 린다를 좋아했다. 활기차고 유능하고 패셔너블한 젊은 현대 여성이었다. 그나마 그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스타일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어 빠르고 날카롭게 2층으로 향하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재문을 열어두었는데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이제 그가 충분히 익숙해진 린다 스타일로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키스를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이건 그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그 관능적이고 뜨끈뜨끈한 채널이 부인으로부터의 변화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는데 이는 그녀가 맥스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했다. 그가 애써 자신의 이해심이 풍부한 남편이라고 스스로 자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러한 아내의 망각에 심히 자주 상처를 입었으리라. 한 번은 어리석게도 그것에 불평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만일 내가 당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 날 때리기라도 할 거야? 아니,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그저 당신이 내가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야. 대부분의 시간 난 당신 생각을 해. 아닌 것 같아? 그녀가 물었다. 대부분의 시간 당신은 매력적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기억해줘. 그녀는 린다다운 퉁명스러움을 담아 말했다. 잠시 후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정말 미울지도 몰라. 하지만 아마 당신도 알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시간이 수없이 많을 거라는 사실. 그녀의 양 입가로 보조개가 생겨났다. 휴, 어쩌면 나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난 어떻게 하면 완벽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그녀의 두 눈에서 공상의 날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끼어들었다. 제발, 프란체스카, 미리 그런 걸 걱정하지 마. 그녀가 웃었고 이어서 두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모처럼 만족스러운 휴식을 취했다.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조금은 힘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프란체스카의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방을 함께 쓴 적이 없었는데 그건 아내가 여배우와 평론가가 함께 잠을 자는 걸 썩 내키지 않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확신을 갖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때로 당신은 솔직하게 내 연기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테고 난 그럴 때면 당신을 마음껏 미워할 거야. 당신이 내 남편이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쉰 뒤 문짝에 귀를 갖다 댔다.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살이 찔려도 피가 안 나오나요? 멸시를 당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자 잠시 후 그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 그는 쾌활하게 불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대답했다. 응, 맥스?
들어가도 돼? 그녀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맥스, 나 정말 근사한 배역을 발견했어. 그는 문지방에 선 채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레이스가 달린 스카프를 꺼내 머리를 감쌌다. 크림색 스카프 아래로 그녀의 짙은 두 눈이 비극적으로 보였고 동시에 이해할 수 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린다. 그는 말을 채 잊지 못했다. 아, 린다는 지루해. 프란체스카가 딱 잘라 말했다. 그런 영리한 젊은 여자들은 사실 너무 깊이가 없어, 맥스. 하지만 극장 측에선 그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 연극은 계속할 수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베르나는 호시탐탐 날 쫓아낼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까. 베르나 리는 그녀의 대역 배우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분홍색 호박단으로 된 의자에 앉자 그녀가 급히 그를 일으켰다.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천이 점점 찢어져서 그대로 뒀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보여주려고.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내가 린다 형 맡았을 때 들여놨잖아. 방을 꾸미는데 첫 주 주급을 다 썼는데 말이야. 기억해? 그러고는 그를 조각으로 장식된 영국 오크 의자에 앉게 했다. 좀 더 찢어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 아니, 디자이너가 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면 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조금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정말?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을 본 그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몰라서 물어, 맥스 쿰스 씨. 난 항상 느낌대로 행동한다고. 알아. 그가 동의했다. 대본은 어디 있어? 그녀는 타이프로 작성된 원고를 침대에서 집어들어 두 손으로 그에게 건네주었다. 맥스는 겉장에 있는 작가의 이름을 보고 못마땅한 듯 투덜댔다. 그 늙은 멍청이로구만. 그가 중얼댔다. 늙기는? 그녀가 받아쳤다. 이제 45살인데 아직 50도 안 됐다고. 멍청한 작가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친구 마지막 작품은 사탕 발림 뿐이었어. 이번 건 굉장해. 그녀가 단언했다. 그는 평론가답게 신속하고 예리하게 희곡을 읽어내려갔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미래의 아내가 여기 있었다. 그녀의 대사들을 따라 내려가던 그는 점차 그녀에게 반감이 생겨났다. 그 여인은 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는 데다 자신이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을 적대시하며 여자들을 자세히 분석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마치 그 문제들이 오직 여성들만의 책임인 양. 그는 대본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평론가답게 말했다. 이 희곡에 대해 뭔가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더니 이내 창백해졌다. 맥스웰 쿰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녀가 다그치며 물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내 성공을 시기해서 내가 무대에 서는 연극은 모조리 혹평을 한다는 거야. 그는 억지로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녀가 다시 다그쳐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 그가 조금은 힘없이 말했다. 아내는 익숙한 린다 스타일로 방안을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조만간 제작자들이 날 여주인공으로 기용하는 걸 두려워할 거라고 그녀가 사납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날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아. 그가 짐짓 겸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불현듯 그녀에게서 린다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당신은 정말 너무해.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러고는 몸을 던져 그의 무릎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고 고개를 들어 프란체스카 자신의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발, 맥스, 이 희곡을 미워하지 마. 제발 기회를 줘. 그녀의 두 눈을 보고 있자니 문득 굴뚝 위에 내려앉은 새처럼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퍼뜩이며 내려앉았고 그는 곧바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여보, 그가 천천히 말했다. 희망적인 어조였다. 응? 그녀가 유순하게 물었다. 그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키스를 퍼부은 뒤 오후 햇살에 비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한시도 그 새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막강극에서 자신의 역할에 진심으로 충실했고 남편을 만족스럽게 해주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 하려던 것 아니었어? 사랑한다는 얘긴 늘 하지 않았나? 그가 힘주어 물었다. 아, 그건 그렇지만. 그녀가 보조개를 만들며 말했다. 내 말은 뭔가 실질적인 거? 그가 따지듯이 물었다. 사실 내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실질적이야.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그는 거기서 멈추었다. 한순간이 끝나면 그대로 막이 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른 순간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했다. 적어도 지금 그녀는 팔을 그의 목에 감은 채 그의 무릎 위에서 아직 편안하게 있었다. 그는 다시 새에게로 돌아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았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그녀가 맥스에게 키스를 하며 물었다. 제시해보세요. 일단은 그저 생각일 뿐인데,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주인공으로 한 희곡을 쓰는 거야. 우리 둘이서 함께 만드는 거지. 꽤 멋진 연극이 될 거야. 아내가 아무 말이 없자 맥스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이, 그가 말했다. 거기 머리숱을 아래쪽 왜 반응이 없어?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은 뒤 능숙한 손놀림으로 머리를 매만졌다. 근데 자기 희곡을 쓸 줄 알아? 지난 숱한 세월 동안 사람들한테 희곡 쓰는 법을 말해온 게 나잖아. 그가 자신의 직업을 상기시켰다. 아, 그녀가 염려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무릎에서 아내를 밀어내며 말했다. 내 얘기를 들어봐. 난 당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에게 적격인 희곡을 쓸 거야.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연극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남은 평생 다른 연극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겠어. 약속? 약속. 하지만 그 전까진? 이젠 뭐 린다에 익숙해져 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린다의 장례식을 치를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도저히 희곡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감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사정사정해서 거의 훔쳐내다시피 시간을 마련했다. 자신이 쓰던 연극평은 베니 웨일스에게 넘겼는데 날마다 베니의 녹록함에 이를 갈아야 했다. 그가 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브로드웨이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 자신의 칼럼을 피하는 쪽을 택했고 이어 신문 자체도 읽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는 하루 내내 작업에만 매달리며 간간히 쉬고 싶을 때 입속에 음식물을 집어넣었고 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부하면 침대 위로 쓰러졌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생애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젠 가장 쉬운 작업이 되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모습의 프란체스카를 발견하고 자신이 꿈꿔온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한 여자로 발전시킨 뒤 그 상태 그대로 그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피그말리온. 그랬다.
그는 피그말리온이었고 그녀는 조각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리석이었다. 그의 장비는 날카롭고 번쩍이는 언어들이었다. 그는 상상 속에 그녀를 만들어가며 알찬 몇 주를 보냈다.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살아있는 프란체스카의 공이 컸다. 그녀는 언제 집필을 시작할 건지 묻지 않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에도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변화시켜줄 날을 기다리며 묘하게 온순한 그 린다 역을 묵묵히 연기했다. 그가 상상 속에 그녀를 머릿속에 그렸을 때, 말하자면 그의 사랑, 그의 아내를 분명하게 형상화했을 때 맥스는 어느 날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작품 속의 여자를 프란체스카라고 불러도 되겠어? 도움이 된다면? 그녀가 말했다. 도움이 되지? 그가 말했다. 그녀가 너무도 근사해서 계속 프란체스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 그녀는 맥스의 말에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는 그 미소를 희곡 속에 집어넣었다. 그는 물론 많은 부분을 남겨두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집어넣었다. 클레멘스와 채널이 부인, 그리고 린다를 넣었고 본인 역시 자신의 아내를 찾고 있는 커다란 체구에 변하지 않는 완고한 산의 캐릭터로 작품 속에 넣었다. 또한 그는 그녀를 여태껏 발견되지 않았던 프란체스카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켰다. 때때로 자신을 바라보던 프란체스카의 두 눈에서 발견했던 그 여인, 하지만 한 번도 품에 안고 곁에 둘 수 없었던 그 여인이었다. 희곡 속에서 맥스는 그녀를 품에 안고 곁에 둘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낳아주었다. 희곡이 완성되자 그는 프란체스카에게 원고를 건네주었다. 같이 읽을까? 그녀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자신 없어. 맥스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녀가 무겁게 말했다. 난 안 그런 척 못해. 알아.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날 밤 맥스가 서재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사이 혼자 희곡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베니가 쓴 지난 신문의 칼럼들을 읽으며 분노로 반쯤 취해 있었다. 내일부터는 쓰레기 연극들에 다시 유익하고 신랄한 평가를 가할 터였다. 그는 잠시 자신의 희곡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모든 작가들이 자신처럼 이렇게 작품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인생 행로에서 자그마하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또 다른 자신의 연민을 느끼며 잠시 멍한 상태에 있었다. 이윽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 아니, 만일 희곡이 자신의 가장 엄격한 기준, 그리고 프란체스카의 기준에 비추어 그리 괜찮은 작품이 아니라면 브로드웨이에 결코 올릴 생각이 없었다. 그는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희곡이란 모름지기 그걸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의 목숨과도 견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희곡이 신통치 못하다면 그의 마음은 부서질 터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프란체스카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영원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방바닥에 신문을 내던진 뒤 그냥 무심히 의자에 앉아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자정 무렵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린다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부드러운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젊은 여자들한테 신물이 나 있었다. 파티걸. 그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는 자신만의 프란체스카를 만들었다. 팔다리가 둥근 원숙한 여인. 성징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은 여성. 다정다감하며 꾸밈없고 이성적이며 감성적이고 온화하면서 관대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자기 자식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방에 들어온 그녀는 원고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원고를 건네받은 뒤 의자 위에 놓아두었다. 울었구나, 프란체스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다. 자꾸만 눈물이 나. 그녀가 말했다. 자기 때문이야. 정확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줬어. 아, 맥스. 정말 훌륭한 희곡이야. 고마워. 연기를 하고 싶어. 영원히.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영원히? 그녀의 입에서 영구적인 단어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는 그가 전문가였다. 그런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영원이란 말은 꿈속의 단어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은 아니었다. 아내의 마음을 산 것에 득의 양양해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고 있던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녀를 계속 곁에 둘 수 있을까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제 리허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몸이 자라나 맞지 않게 된 옷을 벗어던지듯 기꺼이 린다로부터 빠져나왔다.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서 기뻐. 그녀가 단언했다. 그녀는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프란체스카 역할에 몰입했다. 희곡과 함께 생활했고 희곡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베개 밑에 원고를 두고 자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희곡이 머릿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의 열의는 뉴스와 가십기사에도 소개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금 그녀의 열의를 증대시켰다. 이쯤 되자 맥스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만일 희곡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아니라면 그가 어느 날 밤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실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평가가 전적으로 공정한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 14시간 동안 열심히 리허설을 마친 뒤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역시 당신은 평론가야. 그녀는 단언했다.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벌써 그러다가 당신 칼럼에다 혹평을 써대는 거 아냐? 그날은 베니가 내 대신 쓰기로 했어. 그가 말했다. 베니는 워낙 관대해서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난 그저 당신 생각을 할 뿐이야. 당신이 상처를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그는 아내를 위로해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가 강하게 말했다. 난 이미 모든 걸 걸었어. 이미 당신의 프란체스카가 되어버렸다고 확실하게.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 속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왜?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맞아.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의 아내야, 맥스.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잦아들었다. 응? 나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는 두려웠다. 그는 어리석게 이를 데 없는 행동을 저질렀음을 스스로에게 시인했다. 그녀가 자신이 맡았던 어떤 역할보다 비중이 있는 캐릭터를 무대에 올릴 무렵 그녀는 아이를 뱃속에 품게 된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기였지만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 바로 그날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서 뱃속 아기의 존재를 확인받았다. 그날 의사를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거의 종교적인 색채까지 묻어날 정도였다. 병원을 다녀온 뒤 그녀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막이 오르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더할 나위 없이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이건 베니의 말이었다. 그는 다음날 칼럼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의 연기는 최소한 지난 30년간의 연극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깊이 있는 연기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극장 안 어둑한 구석에 앉아있던 맥스는 공연 중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겠노라고 언지를 주었었다.
아내가 각 장마다 훌륭하게 연기를 해내자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걸까? 그는 자신의 꿈의 기대치에 맞추어 프란체스카를 만들었는데 그녀는 그의 꿈을 그 기대치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그는 웃다가 침묵을 지키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그는 이제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그 작은 영혼에게 중얼거렸다. 날 좀 도와주렴. 하지만 여름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이렇게 작은 녀석이 과연 뭔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겠지만 이 손바닥만한 녀석이 스스로 뭔가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할 터였다. 그는 책망의 눈빛으로 맥스웰 쿰스 주니어를 바라보았다. 난 아기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줄 몰랐어. 그가 마땅찮은 듯이 말했다. 프란체스카가 그의 말에 눈을 떴다. 피곤한 눈빛이었다. 얘는 작은 아기가 아니야. 그녀가 반박했다. 체중이 8.5파운드야. 아기를 이리 줘보세요. 간호사가 아기를 건네주자 그녀는 아들을 왼쪽 팔에 안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맥스를 지칭했다. 보이니? 그녀가 잠들어 있는 신생아에게 물었다. 평론가님이셔. 절대 관심을 두지 마. 널 보자마자 비평을 하잖니. 연극은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누구도 프란체스카를 대체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6주 뒤 다시 무대에 올랐을 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고 평론가들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연기가 나아졌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같이 말했다. 그날 맥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숙녀와 난초라는 보잘것없는 연극의 회초리를 들었고 같은 날 밤 그 연극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집에서 아기는 엄마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맥스 주니어가 천성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프란체스카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기 위해 보모를 고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가 극장에 가기 전에는 늘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보듬어졌다. 아이에 대한 이런 헌신적 애정은 맥스마저 충분히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놀라기 이전에 아내의 그런 모습이 연극 속 프란체스카에서 옮겨온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발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건 역시 자신의 그 탐탁지 않은 비평가 습성의 반증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꾸짖기까지 했다. 그는 느긋하게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자신의 삶을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원래 그 이전에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좋아졌다. 프란체스카는 확실히 예전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바로 그가 꿈에 그리던 그 프란체스카라고 거의 믿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낸 건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 안에 있는 진짜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준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결코 확신할 수 없었다. 연극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고 두 사람 역시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기쁨과 만족감으로 충만한 부모가 만들어내는 윤택한 환경 속에서 아이는 역시 나무랄 데 없이 자라나면서 기어가고 걷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엄마를 무척 따랐으며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고 프란체스카 역시 아이가 따르는 건 못지않게 사랑을 듬뿍 돌려주었다. 맥스는 삼각관계에서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아들이 자신의 가차없는 경쟁자란 사실을 인정했다. 때때로 잠 못 드는 밤이면 이 모든 게 너무도 행복해서 오히려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언젠가 그날은 올 것이다. 조만간 어느 틈에 다가올 터였다. 프란체스카가 이쯤에서 그는 잠이 들었다. 결국 그날은 3월의 어느 아침에 찾아왔다.
연극이 상영된 지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아기가 태어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던 무렵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잠에서 깨어나 하품을 했다. 그런데 맥스는 그녀의 하품 소리에서 새로운 뭔가를 들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면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는 모습을 거울로 보기 위해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제 막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긴 뒤 한쪽 발을 침대에서 빼냈고 이어 다른 쪽 발도 빼냈다. 잘 잤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분 괜찮아? 그녀는 다시 하품을 했다. 응, 그런 것 같아. 그는 면도칼을 내려놓고 턱에 묻은 비누를 닦아낸 다음 방으로 들어왔다. 나 때문에 깼구나? 아니야.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거의 깨어 있었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지.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생각? 그가 그녀의 말을 되물었다. 그녀는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있듯이 얇은 잠옷을 입고 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린 채 침대 위에 앉아있었다. 맥스, 할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당신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 해도 알고 싶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바보 같긴. 난 플라스틱 재질이라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다시 머리를 뒤로 넘겼다. 맥스, 나 지금 하는 연극에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해. 아니, 희곡 때문이 아니라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것 때문이야.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그는 한 호흡에 사태를 파악하고 받아들였다.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 그가 점잖게 말했다. 꽤 오래되긴 했지. 뭐 염두에 둔 새 희곡이라도 있어? 그녀는 속눈썹 아래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한 편 쓰는 건 어때? 그녀가 제안했다. 어떤 걸 원해? 그가 말을 받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 예를 들면 신문기자나 회사 간부 같은 거. 물론 매력 넘치는 캐릭터로 말이야. 그는 그런 여자들을 떠올리자 심하게 반감이 들었다. 난 또 다른 희곡은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다. 당연히 쓸 수 있지. 많은 평론가들이 당신을 타고난 작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평론가들이 다 내 라이벌들이라서 그런 거야. 그가 말했다. 아니 정말, 프란체스카, 난 쓸 수가 없어. 그 작품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 앞으로의 희곡들은 영 변변치 못할 거야. 그녀가 조금은 노여워하며 그럼 할리우드로 갈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 함께 가지 뭐. 맥시하고 나하고 다 같이. 그가 세상을 달관한 사람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유니스 프레임이 프란체스카 역할을 맡는다고 발표가 나가자 수많은 희곡들이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꽤 신속하게 레이디 수잔이란 작품을 선택했다. 이미 영국에서 흥행을 일으킨 연극이었다. 희곡을 읽은 맥스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좋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디 수잔이란 배역이 속물이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녀는 확실히 안목이 있었다. 마음속 깊숙이 그는 한 시즌 정도는 그녀를 견뎌낼 수 있으리라 여겼고 임박할 그녀의 변화에 대비했다. 그러나 리허설은 부드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프란체스카를 너무 오래 했던 거야. 레이디 수잔이 불평을 했다. 지금 역할에 좀처럼 빠져들 수가 없어. 며칠 사이에 그녀는 까다로워졌고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다. 맥시가 우는 날이 많아지면 맥스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여배우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주며 아이를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제대로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맥시의 어휘력은 아직 100단어 정도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거기에는 기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역시 비슷한 성질을 물려받고 있었지만 말이다. 저기 잠깐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맥스가 레이디 수잔에게 말했다. 맥시가 왠지 좀 가라앉은 것 같아. 그는 서재에 있었고, 그녀는 드레스 리허설을 끝내고 막 돌아온 길이었다.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가 잠시 멈춰섰다. 아, 왜 하필 지금? 이제 막 역할에 제대로 감이 잡힌다 싶은 지점인데. 그건 좋은 소식이네. 그가 말했다. 같이 가서 맥시를 한번 보자고. 두 사람은 함께 2층으로 갔다. 그녀가 확실히 레이디 수잔 배역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목소리가 변했고 말도 짧게 끊어 발음하는 데다 들떠있는 앞말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있었고 어깨도 살짝 굽어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녀의 트위드 정장은 멋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보모는 떠나고 없었지만 밤 전등에는 불이 밝혀 있었다. 그는 조금 더 환하게 불을 밝힌 뒤 아이의 침대 위에 몸을 굽혔다. 맥시는 눈을 떴고 그를 응시했다. 안녕, 친구. 맥스가 기분 좋게 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맥시? 그녀가 말했다. 왜 그러는 거야? 레이디 수잔의 목소리였다. 맥시는 강렬한 증오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더니 이내 고함을 질러댔다. 맥스는 아이를 손으로 들어올려 침대에서 꺼낸 뒤 어깨에 기대게 했다. 자, 자. 그가 중얼거렸다.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아니, 맥스가 말했다. 그저 레이디 수잔을 무서워하는 것뿐이야. 그는 울고 있는 작은 소년을 품으로 당겨 안았다. 하지만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그녀가 힘없이 말하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렇지 않아. 맥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프란체스카 없이 사는데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녀는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 그가 조금은 가볍게 말했다. 얘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익숙해질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말했다. 나야 늘 같지 뭐. 맥스가 간단히 대답했다. 내 책임이라는 얘기구나.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이제 조용해졌고 그는 아내로부터 시선을 거두었다. 맥스는 아내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신 있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법이야. 하지만 난 늘 같았어. 맥시한테. 그녀가 주장했다. 맥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 맥스가 참을성 있게 설명을 했다. 맥시에겐 당신 모습이 늘 같아야 하고 목소리도 같아야 해. 하지만 물론 당신은 그렇지 않지. 이어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맥스는 몸을 일으켜 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혔고 불을 끈 뒤 아내와 함께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걷던 그녀가 불쑥 말을 건넸다. 나 잠깐만 혼자 있을게. 그래, 난 서재에 가 있을게. 그가 대답했다. 그는 책도 읽지 않으면서 서재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아니 조금 시간이 흘러 정확히 반 시간 뒤 아내가 문을 열었다. 프란체스카가 오래된 파란색 쉬폰 잠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풀어내린 상태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끝낸 것 같았다. 그녀는 맥스에게 다가와 조금 전 아이가 안겼던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나 목욕했어. 너무 개운해.
그녀가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전 프란체스카의 말투였다. 정말 피곤했었나 봐. 목욕을 하니까 알겠어. 여보,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바란다고는 생각하지 마. 그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나 맥시를 위해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진 마. 우린 그걸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당신은 솔직해서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그녀가 홀로 있던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과연 그녀가 맥스에게 그걸 이야기해 줄까? 일부러 그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난 그저 내 아기가 쳐다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난 다시 나로 돌아갈 거야. 막이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는 거야. 난 집으로 돌아오고 말이야. 항상 내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건... 그가 아내의 얇은 잠옷 소매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프란체스카 잠옷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나랑 너무 닮은 프란체스카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아무튼 그는 아내가 내놓은 현명한 해결책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에게 해줄 칭찬의 말로 적합한 단어를 찾고 있는 사이 그녀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들리지? 그녀가 부드럽게 외쳤다.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가 일어서려 하자 아내가 그를 다시 앉혔다. 아니, 내가 갈게. 열린 문 사이로 그녀가 보드라운 파란색 구름을 타고 계단을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잠시 후 울음소리가 그쳤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아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문가로 다가왔다. 맥시를 품에 안은 채였고 아들은 그녀의 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맥스는 따스한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왜 옛날 화가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엄마와 아기 그림을 그렸는지 알 것 같아. 그가 말했다. 그는 잠시 동안 두 사람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멋진 구도야. 맥스는 그렇게 말한 뒤 아내와 아들에게로 다가가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프란체스카는 연극을 너무나 사랑하고 연극 속 배역에 지나치리 많지 몰입을 하는 배우입니다. 한 번은 수줍고 말수가 적은 처녀인 클레멘스가 되었다가 또 한 번은 관능적이고 요염한 여인인 채널의 부인이 되기도 했다가 또 활기차고 유능한 현대 여성인 린다가 되기도 합니다. 매번 연극을 할 때마다 그 배역에 푹 빠져서는 배역과 자신을 혼동할 정도로 집착하는 프란체스카를 보고 남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여성상을 넣은 연극 작품을 쓰고 프란체스카는 그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적이었고 남편 맥스는 그야말로 행복의 정상에 올라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여기서 저는 이들이 보여줄지도 모르는 결론이 상상이 되어서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결론은 프란체스카가 이제 더 이상 그 배역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두 사람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상이 너무 좀 세속적이죠? 물론 어느 정도까진 저희 상상력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긴 했지만 결론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모범적이기까지 하죠. 프란체스카가 연극적인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감으로써 어쩌면 독자들이 바라던 좋은 모습의 귀결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의 매짐이 좋으니 읽는 저도 흐뭇해지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펄벅의 프란체스카를 감상하셨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